가을비가 흠뻑 내리고 오늘 아침은 공기가 쾌청합니다. 출근길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곧 잦아들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긴 하겠지만 주말까지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을 즐길 날이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오늘 오후부터 다시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가 매우 탁할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구와 구미 14도 등 대체로 포근한 아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안동과 상주가 16도로 현재 기온에서 2, 3도가량 오르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일부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부산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별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 문경의 현재 기온 12도, 구미는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경주의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3도 선까지 내려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